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사료급여기, 반려동물 정수기를 통해 자동화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능이 안 좋은 그런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반려동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 중에서도 사람이 먹어도 전혀 문제없는 휴먼그레이드급 정수기 제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입니다. 도그케어 2.5L 고양이, 강아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 제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딱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필터가 달려있고 이 안에서 계속 돌면서 이 물을 정화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고양이나 강아지, 반려동물들이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이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품이 있고 이 본품은 세척에 용이하도록 완벽하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정수기를 구입을 하실 때 세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품 분해하신 거 보면 청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필터가 있고요. 이 안에는 모터가 있거든요. 모터도 묵직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랑 USB랑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뭐 각종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있고 매뉴얼도 한글로 엄청 깔끔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제품, 이 정수기가 다른 반려동물 정수기보다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 제가 그 부분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휴먼 그레이드급 정수기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필터가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등급의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네, 이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물맛 좋네요. 이 필터를 통해서 99.9% 박테리아 그리고 불순물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 필터 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된 그리고 특허까지 받은 필터를 사용했다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정수를 해주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테스트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트, 채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물에 담그면 색깔이 바로 빨간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만큼 약간 색소라 그래야 되나? 색이 정말 잘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비트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 정도면 약간 붉게 바뀐 것 같고, 제가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인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을 연결. 오. 그냥 투명물이 나와요. 여기 색깔이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오. 그리고 이런 자동화된 정수기를 사용할 때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모터 소리, 이게 은근히 시끄러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그케어 정수기에 사용되는 이 모터는 소리가 잘안 들려요.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도 옆에 있는데 진짜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야 이제 조금 들릴 정도? 그냥 보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펌프를 사용해서 약 35dB의 조용한 소리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들이 그 흐르는 물을 봤을 때 아, 깨끗한 물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디자인 자체가 물이 흐르는 모습대로 약간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이 물을 엄청 잘 먹어요. 맛있게 먹고. 이 필터에는 3단 여과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터는 그냥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다가 1차, 2차 필터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정말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심플하면서 겉에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할 때도 어느 부분이 잘 닦였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물이 살짝 있어서 물을 비워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들을 다 분해한 다음에 간단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필터 끼고, 그 다음에 호스 끼고, 모터 장착하고, 그 다음에 위에 덮개 이렇게 얹어주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 필터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거 마지막에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 홈까지 딱 얹어주면 조립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USB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 필터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졸졸졸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깨끗한 물을 동물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사용 방법 엄청 쉽죠?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생겼고, 이 필터가 딱 이렇게 따로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보통 필터라고 하게 되면 스폰지 몇 장 막 이런 식으로 껴져 있는 정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거 보면 아 이게 진짜 정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정말 사람이 먹는 그런 정수기에 들어가는 그 필터가 들어갔다 보니까 안심하고 동물들에게 이 제품을 사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까?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반려동물에게 항상 깨끗한 물을 주고 싶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고민 없이 이 제품 근데 이 제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한 물은 안 그러면 정말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거나 뭐 이것도 자주 갈아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정수 필터 자체가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정수기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정수기 제품들이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저도 반려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 자동화된 정수기를 좀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구입도 많이 해보고. 근데 결국은 약간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아예 정수기 필터가 별도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것도 장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봐도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정수기 제품을 고를 때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그케어 2.5L 반려동물 정수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